되게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홍조 있는 분들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손상 피부에 효과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잘 케어해주더라고요. 모공까지 케어를 해주는 앰플이라 피부가 다시 약간 유연하고 말랑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를 일정한 컨디션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가볍게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나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크고 햇빛도 강하고 건조한 봄에는 특히 피부 고민이 생긴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피부 고민 극복템 4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의 예전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보여드린 적 있는 제품들이고 대부분 제가 최소 1년, 최대 7, 8년 정도 진짜 꾸준하게 계속 써오고 있는 제품들이라 장기간 쓰면서 느꼈던 점들이랑 어떤 피부 고민일 때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은지 이런 거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들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스킨케어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입니다. 분사해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토너 스킨이라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미스트처럼 건조함이 느껴질 때 아무 때나 뿌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분사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미스트 특유의 증발되는 느낌도 되게 적고 보습감이 되게 충분하게 느껴지는 타입이라 건조한 피부나 수부지 피부에 사용하기 좋아요. 뿌리자마자 되게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특히 피부에 열이 쉽게 오르고 홍조 있는 분들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저도 피부에 열감이 되게 쉽게 오르는 타입이라 이런 공병에 소분해서 들고 다니면서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가 조금 답답하다 싶을 때마다 뿌리고 있어요. 어성초 특유의 약간 미끈하고 쫀쫀한 보습력이 느껴지고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닿는 것도 불편할 때 사용하기 좋은 토너예요.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고 사실 이거는 단점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오래 쓰면서 느낀 단점 딱 하나, 엄청 강한 분사력이에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인데요. 고르고 확실하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뭉침 없이 피부에 착 안착되는 그런 점은 되게 좋은데 강하고 넓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머리나 옷이 젖거나 아니면 저는 눈에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빼고는 사용법도 정말 쉽고 시원한 쿨링 진정도 좋아서 이거는 꾸준히 사계절 내내 쓰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제가 7, 8년째 쓰고 있는 바이오 오일입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렸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꼭 써보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제품인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엄청 건조한 피부였다가 한 작년쯤부터 수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오일이라서 이거 오늘 또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수부지인데 오일을 쓴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일이 정말 잘 맞는 피부예요. 그래서 오일류나 아니면 오일이 들어간 세럼, 앰플 이런 제품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오일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꾸준히 사용한 이유는 활용도랑 가성비 때문이에요.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이나 손, 발, 큐티클 등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멀티 오일이고 사용감도 베이직하면서 무게감이나 끈적임이 정말 적고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더 확실하게 효과가 느껴지는 오일이라 1년에 한두 계절 정도는 꼭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굴 기준 한두 방울 정도만 사용하면 진짜 충분하고 스킨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토너와 에센스 사이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건조함도 더 잘 잡아주고 흡수도 더 확실하게 잘 되는 느낌이에요. 바이오 오일은 임산부 튼살 오일로도 진짜 유명한 만큼 손상 피부에 효과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고민이 있을 때 사용하기에도 좋고 제가 이렇게 수부지 피부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바이오 오일이 유수분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주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꾸준히 하는 얘긴데 사실 바이오 오일은 한두 번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끼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소 일주일, 최대 3주 정도는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일주일 정도만 아침 저녁으로 써도 푸석한 피부결이 진정되고 피부가 좀 매끄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완전히 건성이었을 때는 뭘 해도 잡히지 않는 건조함, 그러니까 피부 속부터 겉까지 완전 바싹 말라버려서 따갑고 간지러운 그런 건조함들을 바이오 오일로 잡기 되게 좋았고 수부지 피부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속당김이나 푸석한 피부결 이런 거를 바이오 오일이 되게 잘 케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얼굴보다 몸에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피는 지성, 얼굴은 수부지, 몸은 건성이거든요. 요즘에 이상하게 겨울보다 더 몸이 건조하고 평소에 사용하던 고보습 로션을 발라도 계속 막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바이오 오일을 로션에 조금 섞어서 사용을 했더니 진짜 금방 진정되고 피부결도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번들거림 없이 확실하게 흡수되는 보습감 좋은 가벼운 제형의 오일이라 특히 악건성, 건성에게는 무조건 추천하고 저처럼 오일이 잘 맞는 수부지 피부에도 이거 진짜 추천해요.
다음은 제가 알러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피부가 따가울 때 자주 사용하는 빅플레인 시카테롤 앰플이에요. 제가 시카테롤 라인 다 좋다고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앰플이 진정 효과가 가장 빨라요. 약간 촘촘하게 밀도가 있는 제형에 보습이 좀 도톰하게 되는 느낌은 있는데 마무리감은 그렇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편에 속해서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에요. 제형을 딱 만져보면 와 이거 엄청 고농축이다 싶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데 그래서 얘가 되게 깊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뭘 발라도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것 같을 때 이거를 쓰면 흡수가 꽤 잘 되더라고요.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인 붉은기나 피지 그리고 모공까지 케어를 해주는 앰플이라 특히 저는 피부가 자극받아서 되게 단단해진 상태일 때 시카테롤 앰플을 아침 저녁으로 2-3일 정도만 써도 피부가 다시 약간 유연하고 말랑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얘가 밀도가 되게 높은 제형이다 보니까 저는 피부가 멀쩡한 상태에서 얘를 쓰면 오히려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함을 잘 못 느끼는 지성 피부보다는 수부지나 건성 피부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 아니면 피부가 쉽게 뭉치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크림인데요. 이거 진짜 제 최애 크림 됐어요. 베가율의 모이스처 밸런싱 크림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제품이고 얼마 전에 한 통 다 비웠어요. 그리고 베가율에서 토너랑 앰플이랑 이거 크림 다시 보내주셔서 또 쓰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크림이 너무 좋아요. 되게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형이고 제형 자체만 봤을 때는 좀 무게감이 있는데 엄청 잘 펴발리고 흡수도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면 제형 특유의 무게감이 거의 안 느껴지고 막 무거운 앰플에 발랐어도 그 위에 이 베가율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약간 가볍게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나요. 사실 얘 하나만으로 엄청난 진정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피부를 일정한 컨디션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에도 자극이 거의 없어서 진짜 이거는 모든 피부, 모든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에요. 피부를 약간 맨들맨들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마무리감이라 아침에 사용해도 메이크업 안 밀리고 오히려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고요. 저녁에 듬뿍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겉돌거나 기름지는 느낌이 없고 피부에 스며들면서 겉부분은 약간 밀착되는 느낌까지 나서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추고 웬만한 제형의 앰플들이랑도 다 잘 어울리고 은은한 플로럴 향도 누구나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쓸수록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이라 피부 컨디션이 쉽게 오락가락하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너무 고민되는 수부지 피부에도 정말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피부 고민 극복템 4가지 제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4가지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피부 고민에 따라서 맞춰 쓰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